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분석은 아니고요. 이제 주주총회가 끝났죠. 28일 날 주주총회 내용에 대해서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 아쉽느냐? 제가 늘상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인터배터리죠? 인터배터리에서 에코프로 그룹주가 무엇을 선언했죠? 바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리튬 그리고 양극재, 폐배터리 사업 외에도 음극재 사업과 분리막 전해질 사업을 추가로 이제 턴키로 진행하겠다. 아세이죠, 아세이. 쉽게 얘기해서 2차 전지의 전체적인 공정 과정을 모두 다 사업화시키겠다 했는데,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근데 예정대로 역시 액면 분할 관련된 내용,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이전 상장 내용, 그리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주주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니까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3월 28일 날 이게 진행이 되었고요. 이거 이제 공시로 나온 거죠? 공시로 나온 내용이고, 일단은 정정 전은 4월 10일이었는데 정정 후에 4월 9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게 되면서 어떤 게 바뀌죠? 바로 액면 분할이죠. 액면 분할이 4월 19일로 바뀌게 되면서 잘 보시게 되면은 분할 전에 같은 경우는 역시 한주 단가액이 500원이었던 게 지금 100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500원 나누기 이제 500원 나누기 100, 그러니까 5배로 줄어 늘어나는 거죠. 네, 발행 주식 총수가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2,662만 7,668주였던 게 바로 5배가 늘어나면서 1억 3,318만, 13만 8,340주가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HLB의 주가와 상장 주식수와 비슷한 상장 주식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상장 주식수가 액면 분할로 인해서 늘어났을 때 무슨 장점이 있느냐? 우리 주주님들한테 어떤 장점이 있죠? 바로 이제 판매하기가 용이해졌죠. 매도 지기가 용이해졌다 그거죠. 왜냐하면은 기존의 주가죠. 주가가 지금 현재 에코프로가 60만 원대니까 60만 원대였던 주식을 한 번에 또 매도하려면 부담이 갈 수밖에 없죠. 왜냐? 매수하는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도 지금 60만 원에 한 주를 매수하는 거랑 그리고 그 60만 원을 나눠서 10몇만 원에 한 주를 매수하는 건 얘기가 틀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분할이 돼서 60만 원대 한 주가 10몇만 원이 됐다고 해서 이 주주님들한테는 전혀 손해볼 게 없죠. 왜냐하면 이 주가가 이게 60만 원에서 10몇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단지 분할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주주님들은 어떻게 돼요? 60만 원대였던 주식이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죠. 주식 수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식 주가는 똑같이 간다는 거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어들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에코프로를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주주님들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지금 뭐예요? 새로 가족 식구 여러분, 개미 여러분들도 이제 뭐한 주당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충분히 부담이 덜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주식 분할 목적은 뭐죠? 주식, 유통 주식표 확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제 시작일은 4월 9일, 그리고 종료일이 24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액면 분할 관련해서 제가 또,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 3월 28일 기준으로 나온 에코프로 그룹사 공시 관련 요약을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게 바로 에코프로 주식 액면 분할 공시 제가 방금 언급해 드렸고요. 4월 24일부터 시행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글로벌 해산 합병 이슈가 있어요. 이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에코프로 글로벌 같은 경우는 BM이 100% 보유한 자회사죠. 이 자회사로 사실상 BM의 분신 같은 회사인데 지금 에코프로 BM의 타 사업장과 헝가리 지역 내 자금 조달, 수익성 인식을 구분하기 위해 별도로 존재했을 뿐
에코프 비행과는 독립적인 역할을 맡는 회사가 아니었다. 그래서 분리된 형태로 들어온 것보다 합병하여서 비용과 수익성을 인식하는 것이 회계 처리에 용이하기에 이제 흑수합병을 하게 된 거죠. 이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에코 캐나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오늘 내용의 핵심은 이렇게 액면분할,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 에코프로 BM, 더불어서 에코프로 계열사들 중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계열사, 자회사들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에코캐나다 같은 경우는 1177억 원 규모의 출자 관련 공시가 나왔는데, 취득 일정이 2024년 3월 29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이 됐다는 것. 이에 관련하여 특별한 연기 사유는 공시장에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 부분이 오늘 공시 목록 중에 추가적인 조사가 이제 한번더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에코프로 헝가리죠. 어찌 보면은 해외 사업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바로 채무 상황에 대해서 지금 공시가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수출입은행과 상업은행 대주단을 통한 1조 1530억 규모의 채무 보증이 발생했습니다. 에코프로 헝가리는 에코프로 급사의 해외 핵심 사업 지역 중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증 기간이 2032년 3월 26일로 꽤긴 기간에 걸쳐 진행이 되고, 채무자가 에코프로 글로벌 헝가리, 채권자가 한국수출입은행과 상업은행 대주단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제 추가로 또 다른 공시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기 주총 결과 한 제4호 의안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에코프로 BM의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한 상장 폐지 및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 승인권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그래서 단계는 어디까지 밟고 있느냐.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총 8단계를 밟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가치가 더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원래 의안 상정을 진행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결의안을 발표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내야 되죠. 그리고 현재 주주총회 결과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까지 진행이 됐고, 다섯 번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상장 예비 심사, 그리고 상장 예비 심사 결과 접수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를 진행합니다. 일곱 번째는 상장 명세서를 제출해요. 어디? 코스피죠.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여덟 번째는 상장 거래 시작을 하면서 현재 4번까지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소액 주주님들, 우리 전국에 계신 개미 여러분, 오늘은 또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분석이라기보다는 28일 날 주주총회를 통해서 나온 공시 내용들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제가 또 뭐예요? 이제 사무실에서도 저희 제 스튜디오에서도 이제 여러분에게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 이제 이렇게 판서 펜으로 쓰면서 제 얼굴과 전체를 공개하죠. 지금 공개하면서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사무실에서 하면서 지금은 집에서 지금 역시 집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최근에 어디죠? 산에서 여러분에게 또 다양한 방송, 그리고 바닷가, 야외에서 또 경치도 구경시켜드리면서 방송하고 있으니까, 다음 방송에서는 역시 또 우리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더 좋은 소식, 그리고 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남은 시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